뭐 이제 제가 뭐 다른 의견은 뭐 다 공감이 가는데요. 우선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이 우선 공감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수폐설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데 이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상관관계 있는 것들이어서 의자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동네학교 부지는 이미 공원을 조성을 상당 부분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계획이고요. 그 이유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대형 그 도심형 그 공공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평 가까이를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지상의 공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고 그 지상의 공원은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를 끌어가는 공원 얘기했는데 남현동과 연계해서 복순보 공원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숙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신 부분의 일부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